와, 다 왔다. 와, 드디어! 그 아름다운 해바라기맵! 우와. 으야. 으야. 테크랜드. 피콜로야? 회사 이름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Arise, A Simple Story라는 게임입니다. 에픽게임즈에서 2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초 대작 힐링 게임이라고 하는데, 딱 봤을 때 트레일러 영상 보고 우아 소리가 나오긴 했어요. 그거를 게임으로 잘 녹여냈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이 부족에서 장로가 지금 늙어가지고 자연사한 것 같은데, 화장을 하고 사후 세계에서 개고생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아니, 화형이 아니고, 이 사람아, 왜 힐링 게임을 이상한 게임으로 만들고 있어? 왜 죽어서도 평온하지 못할까? 오른쪽 스틱으로, 어? 오른쪽 스틱으로 하늘을 조종할 수 있네요?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힐링 게임 가장 첫 번째 조건, 브금 개좋아. 아름다운 피아노 음색. 난 진짜 피아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악기 중에서. 여기로 가라는 건가? 중지 X. 장미를 만들었네요. 죽자마자 일어나서 하는 짓이 눈 가지고 장미 만드는 거야. 뭘까, 이 게임은? 그녀. 오, 한글 정발이네? 애초에 이게 언어가 많이 필요 없는 게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언어를 안 보고 샀거든요. 한글이 지원이 되네요. 오오! 아, 이게 시간을 조종해서 약간 그 모아이 게임이랑 비슷한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모아이 게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아이가 계속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주특기로 하잖아, 돌이니까. 그걸로 시간을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빼고 굳히거나 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게임이거든요. 정말 궁금한 점이, 여기 빠지면 어떻게 돼? 두 번 죽네? 죽어서도 죽네? 완전 태평양도 건널 것 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물 들어가니까 바로 사망하시네. 누구야 얘는? 오, 야, 잠시만요. 생각보다 점프력이 엄청 좋아요. 아, 미친듯이 앞으로 나가는데? 이거 봐! 난간 쪽으로 점프를 하면은, 위험해. 못 잡는군요.
하면은 이게 떠오르나? 오케이, 이제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지 감 잡았죠. 루트는 완벽하게 획일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든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스토리를 감상한다기보다 일단 이 아름다운 맵과 아름다운 BGM을 감상하면서 있네 히든! 아 저 번쩍거리는 거 있네. 아 나 이런 거 진짜 또 모으느라 또 플레이 시간 한 30시간 걸리겠구만. 점프! 안 되잖아? 그럼 눈을 더 만들어봐. 잡았어. 밝혀지지 않은 기억. 기억! 이 챕터에서는 다섯 개의 기억이 있군요. 먹을 때마다 하나씩 그림을 보고 나중에 다 모으면 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군요. 그림 하나로 아주 좋네요. 뒤졌어요? 할아버지! 하긴 할아버지니까 관절염에도 많이 시달리셨겠죠. 이해합니다. 호우! 두 번째 차르 인형. 와, 근데 머리 개 크다. 자라면서 머리가 작아지는 건가? 저게 아마 노인의 어렸을 적 모습인 것 같거든요? 점프다요? 내려가도 되는 거겠지? 죽지 마요, 할아버지. 약간 개복치의 기운이.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진짜 개복치 게임이 그렇게 유행을 했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였지. 어, 할아버지 뒤져요. 이거 누가 봐도 히든 루트 같지 않아? 이게 정상 루트인가? 어, 이거 누가 봐도 히든 루트인데? LT 아, LT로 매달릴 수 있구나. 이거 정상 루트야? 아니, 이게 정상 루트라고? 정상 루트인가 봐. 일단 위쪽에 있는 동상부터 보고 갑시다. 언덕 위에 반짝거리는 게 있다고? 점프! 야오! 점프! 점프! 아유, 힘도 좋으셔. 아, 저기 보인다. 나 봤다. 저기. 나 석양을 보고 있는 이등신. 욕 아닙니다. 아, 그건 진짜 좋다. 아, 이쪽으로 가는 거 맞구나.
밝혀지지 않은 기억. 잠시만요. 이 사이에 두 개 어디 갔죠? 제발 지나친 거가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그냥 순서가 무작위라고 얘기해달라고요. 아, 불편해.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무작위로, 무작위 순서로 보여주는 거 너무 싫다고요. 일단 갑시다. 그래, 지금 이 사이에 두 개나 놓쳤을 리가 없어. 죽었어? 별로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걸 죽네. 점프다 이 자식아. 오! 이게 시간을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미래 과거 이렇게 봐야지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서. 아니 각도를 위아래로 살펴볼 수 있구나. 점프. 점프. 이 암벽 등반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호흡이 느린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힐링 게임이 다 그렇지 뭐. 나쁘지 않네요. 오! 시간이 흐르니까 꽃이 잔뜩 피네. 이등신이 이등신한테 고백한다! 그 꽃이 이 꽃이군요. 아 미안해, 나 자꾸 분위기 깨는 것 같아. 힐링 게임인데 좀 브금 감상하면서. 잠시만요, 챕터가 끝난 거 아니죠? 챕터 하나하나가 굉장히 짧네요? 힐은 다 놓쳤죠? 와, 다섯 개 중에 두 개 찾았네? 오케이, 다시 리겜. 오, 됐다, 됐다, 됐다. 일어나요, 할아버지. 우리 갈 길 멀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순서대로 먹는 것 같아요, 기억. 내가 그 사이에 두 개나 놓쳤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뒤로 어떻게 가? 너무 먼걸? 갈 수 있나, 눈 밟고? 못 가는데? 아, 여기 암벽 등반할 수 있는 곳이 있었구나. 오, 관찰력 보수. 점프! 풋점! 점프하면서 먹기! 아! 못 먹었죠! 아, 물을 올려야 되는구나. 그래.
완전 아무 생각 없었네. 어떻게 먹노? 어? 박치기! 귀엽다, 그림. 내려가. 두 번째네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어디 갔냐? 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지 말고 아래로. 그래, 그래. 그러네. 여기서 내가 올라가 버렸었잖아. 아래로 가면 나오겠네. 저기 있네, 지금. 날파리들 지금 날아다니는 거 왼쪽에 보여요? 날파리 자식들이 말이야, 어? 감히 숨어 있어? 그림이 귀엽군. 나 마지막 그림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갈까 말까 하다가 게임 집중 안 될 것 같아서 게임 분위기 흐릴까봐 내가 참고 있었거든?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5만원 걸고 문화상품권 이벤트 당장 합니다. 찾으러 갑시다. 백방 저기 지금 엔딩 보기 일보 직전 언덕 뒤에 있다고요. 없으면은 시청자 각각한테 5만원을 뿌리라고? 말이 되는 소리. 지금 몇 명 보고 있냐? 120명 보고 있는데? 순식간에 600만원이 사라지는 마술? 자, 여기 히든이 있나 없냐 확인 들어갑니다. 쿵짝짝 쿵짝짝 짝짝. 어? 아, 있죠? 그렇죠! 아, 깜짝이야. 나 진짜 무서웠다. 아무것도 없길래 시겁했네. 자, 기억. 자, 왕따였던 이등신 주인공. 심심했죠? 나비랑만 놀고 있다가 어떤 늑대 미친 광견병 걸린 개한테 지금 쫓기고 있네요. 그 중에 눈에 띄는 노란 머리 안 구해주고 멀뚱멀뚱히 보고 있자 너 왜 안 구해줘 이 새끼야 이러면서 찾아온 노란 머리.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빨개졌죠? 빨리 와서 애들 구하라고! 이러면서 당기는 노랑머리. 오케이. 뭐죠? 이것이 아니라고. 그럴 리 없어. 내 해석은 완벽해. 아깐 못 구해줘서 미안. 하지만 내 마음을 받아주겠니? 네네. 어, 맞아. 싫은데. 챕터 1이 끝났고 챕터 2로 가봅시다. 뭐예요? 달팽이예요? 이거는? 장미가 아니라 달팽이. 기쁨. 어! 연을 놓쳐버렸어. 이등신 째려본다. 멍청한 거 그거 하나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다니. 우와! 내가 트레일러 영상에서 이거 보고 우와 소리 나왔어요. 해 위치를 내가 조정할 수 있댔죠? 뒤쪽에 있는 해바라기들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더라고. 주변에 히든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살펴봅시다. 여기 있네요? 생각보다 맵이 그렇게 넓지 않고 꼼꼼히 찾아보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히든이라 이건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겁나 많아요, 기억! 아! 아니, 첫 번째 튜토리얼이었어요? 기억. 부들부들.
이번에는 수위 조절이 따로 안 되고 해 위치를 이용해서 해바라기들의 지형을 바꾸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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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이 퀴즈! 오! 오! 와우! 예스 베이비! 아하! 아, 맵 너무 이쁘다 근데. 제가 계속 뭔가 웃기게 하려고 드립을 계속 하는데 게임 자체만 진짜 조용히 즐겨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분들한테 묻습니다. 드립 쳐요? 치지 마요? 이거 댓글로 대답 좀 해주세요. 지금 생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건 뭐야? 오! 어, 벌들을, 위치를, 어? 어? 오! 오? 오! 아, 드립은 적당히? 오케이. 모든 걸 드립으로 도배하진 말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아예 멈춰버리네. 맞아.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가 맞는 말인 것 같아. 어, 정말 의도치 않게 히든 발견했다. 개이덕. 밝혀지지 않은 기억. 벌집을 건드렸군요. 이게 두 번째 기억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아, 맞군요. 자, 찾으러 갑시다. 이거 물 밟으면 미끄러지나요? 아닌데. 아까는 타이밍 맞게 물을 밟자마자 미끄러져가지고. 여기로 가면 되겠지? 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봐. 아! 벌을. 어디 가요? 저거를 위로 어떻게 잡으라고? 아휴. 숫. 우와 우와 우와. 와, 워터 슬라이드 너무 재밌겠다. 아, 여름에 꼭 물놀이 가야지. 이크요 자. 우와. 우와 우와, 미쳤어 미쳤어. 오. 우와. 아, 나 지금 온도에 소름 돋았어요. 맵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귀여워. 아, 아, 돌다리 건너는 거 봐. 애들 너무 귀여워요. 자세 봐. 제작진이 어떻게 하면은 귀여움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네. 여기 달팽이가 있네. 잠깐만. 바뀌는 게 있나? 히든 요소가 주변에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 어? 연이! 저 연 어떻게 해? 헤이 연! 저 못 잡아? 고리로? 타겟팅이 안 되네요. 일단 여기를 참 가보고 싶은데. 점프. 어, 점프가 안 되네. 살려줘. 두 번 죽고 싶지 않아. 4호 세계에서도 또 죽는다니. 어! 살려줘. 점프가 안 돼! 어떡하죠? 체크포인트부터 다시 시작.
있네. 그래. 없을 리가 없지. 우와, 달팽이 개빨라. 아! 교통사고. 아유, 치일 수도 있구나. 아, 뺑소니 당했죠? 올라탈 수 있어요? 오! 뒤로. 여긴가? 히든 제발. 설마 정상 루트겠어, 여기가?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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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깄다. 좋아, 몇 번째야? 둘이 물놀이하는 모습이네요. 오케이. 잘 찾았어. 가자, 달팽이! 핫! 핫! 이 버섯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달팽이 밟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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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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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좋아. 아! 뿅! 오! 체크포인트 완전. 한 걸? 또 흐름 라이든가? 아니군. 자, 미안한데, 그럼 저쪽은 뭐야? 저길 봐야겠어, 난. 아, 여기가 진행 루트구나. 잘 있어. 좀 이따 다시 올게. 달팽이 택시. 자, 출발. 저기 있다, 저기. 보이죠, 보이죠. 으악! 아니, 이걸 죽네? 할아버지 고생이 많아요. 우와! 와, 나 같았으면 달팽이 머리에 올리자마자 싸대기 때렸다. 미친 거 아니야? 달팽이 왜 내 머리 위에 올려? 아, 징그러! 이러면서. 그치, 벽에 붙어 있는 건 귀엽지. 근데 저게, 머리 위에 있다고 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걸. 아, 내 맵 너무 이쁘다. 아이코! 늦었죠? 훗! 좋아. 오, 여기도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 탈 거 천재인데? 응, 못 타. 그냥 걸어 내려가는 거야. 까베!
여기서 경주한다. 위에 힐은.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달팽이를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아니, 진짜 어떻게 올라가지? 아, 근처에 벌이 있나 없나 살펴볼까? 야, 나 방금 벌 봤어! 저기서! 저기, 저 어디가, 쟤! 야! 아니, 쟤네 어딜 저렇게 싸돌아댕겨. 일단, 달팽이 저거 타야 되거든요? 택시가 저기에 대기 타고 있으니까 일단 저걸 타봅시다. 모터 올라 어떻게 올라가 이거? 아! 합의금 3,000. 됐다, 점프? 벌이 여기 어딘가로 지나갈 텐데. 됐다. 됐어. 아, 구해. 완벽해. 아, 근데 갈수록 히든 먹기가 너무 힘든데요? 야, 그래도 대놓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하다. 먹는 과정이 좀 까다로울 뿐이지. 어, 양송이 퍼먹고 있네. 와, 부자다. 자, 다섯 번째 기억. 갑시, 으악! 죽는다는 걸 깜빡했잖아. 자, 내려. 점프. 점프. 오, 예스. 좋아, 좋아. 달팽이가 또 있네. 아! 얘네 왜 관광소원래 해? 뭘 하고 있는 거지? 너무 높죠? 벌을 타고 저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왔지? 잡지? 출발하지? 오, 우와. 우왕, 우왕, 오, 대박. 난 되게 놀란 게요, 방금. 벌이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갈 수도 있었잖아. 이제 퍼즐 요소로 얘가 데려다 준다 라는 것만 나타내줬으면은 충분히 직진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한 바퀴를 도움으로 인해서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가 됐죠. 오,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어, 통나무 위에 떨어지는 게 정상 루트 같은데. 정상 루트가 아니라 여기가 진행 루트고 쟤를 타서 통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네. 얘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내려서 쭉 가다 보면은 히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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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니 드니 히든이 아!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여기서 버섯을 점프. 아, 저 벽 쪽, 암벽 쪽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워, 워, 워. 우리 시청자분들, 워, 워. 답답하시죠? 제가 이렇습니다. 마음껏 욕하지 마시고요, 상처받으니까. 그냥, 이런 놈도 있구나. 참, 희한하네. 딱 봐도 길이 다 보이는데 왜 보질 못할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주세요. 아. 이게 진행 루트가 아니라는 게 더 놀랍다. 설마! 야, 히든복으로 어디까지 가? 이게. 에? 이... 에? 잣된 것 같은데? 야. 여기가 진행 루트인 것 같은데? 으앙! 야, 어떡하냐? 아, 진짜 망했네. 아까 그 달팽이 있던 곳이 히든루트인가봐. 아니, 정상루트가 너무 어려운데요? 아, 못 돌아가요. 핫 기아왕. 일단 가자. 아씨, 근데 이거 게임 꽤 긴데? 이걸 다시 하라고? 나 히든 하나 놓쳤고. 하나 저기 있네, 저기! 번쩍번쩍한 곳. 뭐야, 이거, 어떻게 가라고. 히든이 저 코앞에 있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이 자식이 한번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나보죠? 잠시만요, 암벽을 타야 돼요? 와, 이 상태에서도 던질 수 있구나. 와! 제발! 빼먹은 것이 아니길 개소리하지 마! 하나 빼먹었어. 짠넨! 하나 놓쳤댔어.
와, 다 왔다. 와, 드디어! 그 아름다운 해바라기맵!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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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마이. 저 끝내주기 아름답죠? 이쁘다. 아! 어? 꿈인가? 나 방금 해바라기에서 떨어져 뒤지는 상상했음. 그. 아! 아, 좀 침착하게 제발. 점프. 아, 이게 약간 그 거리감이 없어가지고 좀 헷갈려요. 잠깐만, 나 방금 밑에 뭘 본 것 같은데? 파란 꽃이구나. 왜 해바라기 줄기에 파란 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기 보여요? 저 아래쪽에? 왼쪽 아래 기둥 쪽에. 저거 어떻게. 나중에 돌아서 가야 되나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 어떤 힐링 게임에서도 고통을 찾아내는 스트리머, 그 이름은 플레임. 아, 위쪽에 벌이 있군요. 무서워. 달아! 아, 됐다. 좋아, 좋아. 응, 반대편이야. 아래로 내려가야 돼. 지금 나만 토할 것 같은 거 아니지? 자, 마지막 기억. 오키. 아! 진짜. 아, 좀 깔끔하게 가자. 이것도 왔자. 기차 뒤지겠네.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해바라기 위에서 줄 없이 번지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3일 LETS 번지. LETS는 뭐야? 점프. 왔다. 뭐야? 진짜 번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건가? 벌님, 못 잡아요? 당신을 잡을 수 없나요? 이 해바라기 위에서 잡을 수 있나 봐요. 와, 오, 오, 재밌어. 잘 있어. 뭐야, 이 선은?
여러분 여기 자네 혹시네 기억하나 못 봤나? 이거 선이 있네요? 거미줄인가요? 뭐야? 아니 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뿌옇지 않았었는데? 그래픽 오류였나? 점프다 임마! 어디로 가야 돼? 아 옆에 해바라기가 있구나. 이 극악의 시야 진짜. 아, 이 거미줄이 또 시간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고 안 생길 수가 있구나. 오, 점프하니까 점프력이 엄청 상승하네요. 오. 점프. 좋아. 너무 재밌어. 게임 미쳤어요. 오우 야야야야 일로와 너의 엉덩이 내가 탐하도록 하겠어. 오 여러분 잠시만요 뒤에 배경 봐봐요. 와 징그럽다 이 정도로 많으니까. 와 뭔데? 어? 어떻게 가냐? 어? 이게 점프하면서 시간을 역행해야 되는 건가? 점프! 아니 점프 아이 잘못 눌렀다. 아, 이거, 아, 이게 시간을, 그니까, 거미줄이 가까이 가지 말고, 조금만 뒤로 빠져서, 반동을 이용해서 거미줄이 생겼을 때 그냥 착지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이야! 그지? 이렇게 하는 거지. 와 잠깐만 이거 해에 따라서 뒤에 배경도 다 바뀌나 한번 봅시다. 우와 배경도 다 바뀌네. 미쳤다. 밑에 올라가요. 오 점프력 미쳤다. 할아버지도 좋아하시네. 이러면서 뛰시는데 이거 있을 때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가자요. 어! 으아악! 어 뭐야 죽은 거야? 에? 좋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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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길이 생긴 거야? 아휴, 씨. 길 생긴 줄도 몰랐네. 아, 이게 길이 좀 잘 안 보여요. 하다 보면. 이게 길인가 싶기도 하고 이 원근법이 일단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아! 아 좀 아 왜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거미줄. 조금만 침착하게 없어져 주지. 아, 아, 어서. 아무튼 아, 왜, 뭐야, 뭐야, 뭐야. 오, 나 아직 안 떨어졌다. 아, 됐다. 어, 땀나. 아, 나 약간 고성호흡증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되게 힐링 게임이라서 컨트롤 그딴 거 하나도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왜 피지컬이 필요하냐고, 퍼즐 게임에, 힐링 게임에. 거미줄 자체는 못 하더라고요. 드디어 연 찾았다. 어? 야, 이 정도 거리도 잡을 수 있었으면은 아까 잡았어야지! 우와아아아아악! 나 연을 잡으려다가 내가 죽겠네. 아, 시간을 멈출 수 있군요. 지금 연애 속마음. 할아버지, 이거 안 놔! 뭐라고! 내가 널 떨어뜨려버릴 수가 있어! 아이쿠! 어우, 야. 저렇게 엎어졌으면 얼굴 다 까졌을 텐데. 누워본 지가 얼마 만인지. 그래, 게임으로라도 이런 기분을 느껴야지. 자, 요즘 세상 살면서 잔디에 누워본 적이 언제던가 기억도 안 나네요. 이런 기쁨 같은 맵. 스피드하게 갑니다. 자, 다 왔어요. 아마 여기에서 뭔가가 이악 깍 그 이게 아닌데. 점프 점프 밟고 그렇지, 여기지. 아우, 힘들었다. 이거 하나 먹으려고. 자, 이제 기억을 종합해서 봅시다. 연날리기를 하던 남녀. 그러다가 벌집을 건드려서 벌한테 쏘였죠? 탈주를 시도하는 노란머리. 너랑은 더 이상 못 있겠어! 달팽이도 가지고 놀고. 버섯도 많이 따먹고요. 엄청 커다란 해바라기 밭에서 숨바꼭질 하면서도 노네요. 아, 색감이 너무 좋다. 이걸, 이런 그림체를 뭐라고 하죠? 그, 선. 이런 그림 선을 뭐라고 해? 크레파스 선인가? 뭐, 색칠 방법은 그, 수채화일 수도 있는데, 이 선, 선은, 색연필인가? 딱히 이 그림들의 스토리가 막 엄청 묻어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림 감상하는 용도인 것 같아. 자, 림보로 돌아갑시다.